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 자, 등 운동 두 번째 운동, 시트 드로우. 자, 시트 드로우인데 지금 여기 있는 기분은 상당히 좋은 기분이에요. 이게 짐팔공이라는 기구인데요.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굉장히 비싼 운동기구 중에 하나예요. 짐팔공이라고. 자, 이 운동은 보니까 자, 오버그립과 언더그립으로 할 수 있고 뉴트럴 그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그립 자체가 다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 운동 중에. 자, 첫 번째 동작은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손등이 보이는 오버그립으로 잡아볼게요. 오케이. 잡은 상태에서 당길 때 등이 뜨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 노를 젓는데 노젓지 마세요. 당기면서, 그렇죠, 가슴을 들어주면서 팔만 뒤로 빼는 거예요. 후, 후, 후. 그렇죠. 등을 쭉, 견갑골을 완전히 펼쭉시켜주는 거예요. 후.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손바닥이 보이도록 언더그립. 이러면 등 하부까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해보세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오케이. 마지막은 서로 마주보는 클로저 그립이라고도 하고 뉴트럴 그립이라고도 해요. 자, 서로 마주보게 잡아서. 자, 이렇게 하면 등이라는 운동이 광배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근육이잖아요. 등 전체가. 등 구석구석을 다 발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등을 보면은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넓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등 운동하실 때요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견갑골이라고 스카플러라는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운동할 때는 집중하시고 정확한 동작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항상 남이 옆에서 무겁게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무겁게 드는 걸로 치면 역도를 하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요 멋진 몸을 만드는 거지 무겁게 드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무겁게 들고 멋진 몸이면 좋겠지만 굳이 남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나만의 운동, 제 운동을 보고 여러분의 운동을 만드시는 거예요. 안월동이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안월동이었습니다.